저희 집에 수도꼭지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막 새고 여기 밑에 이 호수가 끊어져가지고 막 똥파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거 똥파리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나오나요, 똥파리가? 네 정말 더럽고 냄새나요. 진짜 더러운 집이네요, 이 집. 예? 자 그럼 저희 셀프 인테리어 아저씨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걸 먼저 해체를 먼저 해야지, 해체를. 해체를 하는 해체. 순서는,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빼야 되거든요. 빼고, 다음에 얘를, 이게 철물점 하면 이거 팔아. 얼마? 이거 뭐예요? 보여주세요. 철물점에서 이게 좀 눈탱이 맞으면 15,000원. 싸게 사면 이름이 이걸 뭐예요? 첼라라, 첼라. 첼라. 이거를 샬라. 첼라.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돼. 물고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시계 방향이다. 아, 반대로. 뒤로. 시계 반대 방향. 보이는 쪽에서 얘를 돌려주면 얘가 쏙 빠져. 응? 쏙안 빠져? 빠지잖아. 이게 어머, 떨어진 거야. 어머, 이게 문제는 고장난 거 이게, 아니에요? 얘를 봐봐. 이걸 빼야지, 뭘요, 뭘요? 얘를 빼야지, 얘를. 응? 얘를 뺀 다음에, 이게 제일 분해하기 힘든 게 얘야, 얘. 이것도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 응? 우와. 이게 뭐 같이 돌잖아. 어머. 여기서 잠깐만 여기 한번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얘를 눌러서 찍고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게 따라 돌자 지금. 예? 이게 안 풀리는 이유가 얘를 돌렸을 때 위에 봐봐 위에 같이 돌잖아. 이거 같이 못 돌게 하려면 이 드라이버로. 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드라이버를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에다 찍고 돌리면서 됐나요? 나오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어휴, 하지마. 이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풀려. 위에 거 먼저 풀렸지 지금. 위에 거. 집이 오래됐어요. 처음 고친 거야. 처음이에요. 지금 15년 만에 처음 처음 많이 고친. 부식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그 이 위에 것도. 위에 것도 시계 반대 방향. 로 하면 얘가 나와요. 힘들어. 나도 해봅시다. 한번 해봐. 네네. 자, 잡아보세요. 잘 잡으세요. 이런 거 아줌마도 할수 있다는 거. 집에서 그럼. 아줌마도 네. 천천히 재료만 사서 쉽게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로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근데 천천히 이거를 보여줘야 돼. 돌리면. 이 구멍에다가 찝어야지 같이 안 돈다고. 여기 구멍, 이렇게 있다가 여기 구멍. 이 구멍으로. 구멍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위에서. 같이 돌 때는. 같이 안 돌면은 이 구멍이 찔릴 필요 없고 같이 돌면은 이거를 고정시켜줘야지 이 나사가 나오지. 됐어요, 이제. 내가 해줄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손으로. 그렇대. 이두 번째 그 위에 거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아줌마들도 다할수 있다니까. 자, 손으로. 손으로 흘러보세요. 그렇지. 그러지. 이러면 돈 버는 거야. 이거 철물점에 거쳐서 바꿔주세요. 팝업 그러면 얘들 체하 뭐 재료비 돈만 원도 안 되는 거. 채야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더럽습니다. 더럽지. 겁나 더럽지.
오랜만에 그렇지.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진짜 젊은 저 아저씨를 돈 힘들게 버는 거야 이거. 손에 똥꾸정물 묻히면서 똥파리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물이 셀 때 이게 맨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장갑을 장갑을 끼고 빨간 장갑 있잖아 코팅된 거나 그런 거 하얀 면장갑을 끼고 다치지 말고. 나 이걸 풀는다. 이게 다 나왔어. 그러면 얘를 뺄라 그러면 얘가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이게 왜 안 해? 이 안에 고무가 껴 있어서 그래. 얘를 빼야 돼. 얘를 일자적으로 이렇게 살살살 다치지 않게 천천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 이거까지 빼고. 완전 썩었습니다. 얼마 나오면 돼. 썩었어. 이 고무가 뺐어 이제. 이게 나오면 이거 원래 돈 벌기니까 설문점 아저씨들이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야. 부드러운 거 그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야. 이거 보이죠? 와 부드러운 똥꾸정. 자 좀 씻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철물점 가면 아저씨한테 아저씨 팝업 주세요 그럼 주는 게 이거야. 팝업 주세요 할 때 할 수 있는 거. 오. 팝업. 그럼 이거 풀리는 순서 그만 닦아. 어? 평소에 닦아야지. 응? 평소에 닦아야지. 자,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팝업 주세요. 그러면 보통 한 6,000원? 6,000원이면 사요. 철물점에서 비싸게 팔면 6,000원. 팝업 주세요. 팝업 주세요. 팝업. 여기다가 놓아야 돼요. 먼저 요거 고무 박킹을 여기 대고. 예? 이거를 네. 대고 밑으로 쏙. 쏙 예? 넣으면 밑에서 똑같은 순서로 이 하얀 고무부터 넣어야 돼요. 하얀 고무부터 넣고 하얀 고무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저거를 이용해서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이게 돌릴 때 계속 돌리면 이게 바가가 나요. 바가 야마가 야마가 나면 얘를 버려야 돼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냐면 이게 여자 힘으로 돌려보세요. 여자 힘으로 조금 더 돌려야 돼. 평소에도 그렇게 존대어를 쓰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쓸 수가 없지. 어! 됐습니다. 잠깐만 내가 볼게. 얘가 얘 조금 더 돌아가야 돼. 여기서 봐봐. 힘을 가르쳐줘야 돼. 얼마큼?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생각을 해봐. 보통 여자들이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어느 정도 힘이야? 꽉 돌아가는 거. 꽉? 더 이상 안 돌아가. 더 이상 안 돌아가게 하면 더 돌아가면 야마가 나는 거야. 여기서 강제로 힘을 줘서 남자 힘으로 이걸 더 돌리면 이게 망가져요. 물이 안 새겠다 아니, 싶을 정도? 이 정도인데 이 설명을 해야지. 어느 정도 힘인지. 물이 안 새겠고. 물이 안 새겠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트랩이라 그러는데. 트랩? 이거 원래. 난 이거 새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트랩. 트랩. 보통 요새 나오는 제품은. 여기에 박킹이 달려있어요. 검정색 박킹이 요새 나오는 제품은. 근데 이건 박킹이 없는 옛날 제품이야. 여기도 없고 이 박킹이 없을 때는 이거 야마 테이프라 그러는데 사실 몰라도 돼. 야마 테이프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 검은색 박킹이 있으면 요새 철물점에 있는 건 이거 안 돌려줘도 돼. 이거 옛날에 집에 어디 굴러다니던 거 주워서 바꾸는 거야 지금.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이것도 똑같이. 근데 이거는 좀 잘 맞춰야 돼. 이거는 잘. 시계 방향으로. 첫 이빨을 맞출 때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돌릴 때 보통 성인 남성 힘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성인 남성 힘으로 돌려도 돼요. 이거 성인 남성 힘으로 딱 돌아가는 데까지만 딱 끝. 끝. 그럼 이제 얘를 원래 철물점에서 사야 돼. 이 트랩을. 이 트랩을 이제 피트랩이라 그러나 이거 그 거야. 근데 이게 없어 지금 우리 집에. 얘를 다시 풀러서 껴야 돼. 얘 볼트를 빼야 되겠군요. 들어와도 써야 돼 이거 일단. 왜? 없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손 다쳐 잠깐. 돈이 없으니까 구독 눌러줘요. 어? 구독 눌러줘요. 맞아. 아 진짜 슬프다. 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친 거야 우리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자로 고치고 싶어서. 자 여기서 빼는 순서 똑같이 얘를 빼면 봐봐. 얘를 다시 써야 하나요? 예, 얘를 써야지 우리는 없잖아 지금. 이거 나중에 고치면 돼. 또 여기 안에 보면 검색 박힌이 있어. 요게 빠지면 안 돼. 그대로 얘를 놓으면 돼. 그리고 얘를 그대로 놓고 응? 얘를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그대로 놓고 이게 짧아. 짧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이렇게 그냥 내려가기만 해. 그러면 똥파리가 나오나요? 아 이거 그렇죠. 나중에 나오지. 새로 하면 돼. 일단은 이렇게 그냥 쫙 힘들어.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오랜만에 하니까. 어우 죽겠어 이거. 힘들어. 똥파리 안 나오게 해줘요. 이 시계 방향으로. 아 일단 됐어 됐어. 그냥 우리 집이잖아.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똥파리. 이거 망가졌다 야. 아. 일단 그냥 된 걸로 하자. 꽉 쪼아졌다고 치고 이게 망가졌어 지금.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것만 보면 되지. 봐봐. 물 딱 막히고 어? 막혀 안 막혀? 막히잖아. 고친 거야 이거. 밑에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거 딱 끌리고 예? 됐잖아. 그럼 원래 얘만 딱 껴지면 되는데 얘가 망가졌잖아. 어떡하라고 아빠한테. 이게 망가졌어 왜? 사다 줘요. 지금 못 사지. 자 이거 여기다가 맞춰야지. 이거 지금 이거 더 요새는 사실 어 이런 제품도 안 써요 사실 요새.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어. 대충 이거는 다음에. 맞죠. 다음에 이거. 잠깐만 이걸 진짜 편한 게 있어. 지금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요. 얘를 버려야지 일단. 뭘 버려? 필요 없잖아 이제. 얘. 어머. 어? 버리고. 내 해줄게. 다음에 저거.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해서. 없어 지금. 얘 이거 해. 뭐 하세요 아주머니.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도 똥파리 나오겠어요. 자 일단 됐어. 어머. 잘 안 봐라. 그냥 된 거야 일단.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물을 들어보면 이거는 옛날 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된 거. 근데 요새 나온 건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옛날 거야. 돌아가도 좋습니다. 어, 좋아. 짠 완성. 이제 망가진 거 두 번째. 이제 손목꼭지를 잠가도 물이 새요. 네? 손목꼭지를 껐는데도 물이 계속 떨어져. 물새가 많이 나오지요. 시원한 거야. 어떡해. 이것도 고쳐야지. 내 떡볶이 사 먹을 돈. 아 힘들어. 근데.